어제 이제 팡무와 비포인트에 갔었고 오늘은 닌빈에서 가장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바로 보트 투어를 할 거고 호아루의 올드타운에 가보려고 해요. 옛날 또 고대 수도였던 호아루 올드타운에 가서 다양한 템플들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또 이곳 홈스테이에서는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줘요. 오토바이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닌빈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전거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약간 상태가 역시 오토바이보다는 저는 자전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베트남 여행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토바이 여행을 한번 해보는 거고 평소라면 저는 이렇게 항상 걸어다니고 그냥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자전거를 이용해요. 이게 제일 간편하고 천천히 그 지역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트라간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주차했고 이제 보트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탐북이를 더 유명하긴 해요, 트라간보다. 근데 거기는 뭐 호객행위도 좀 더 심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라간 이쪽은 조금 더 이렇게 통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보트 투어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뭐 한 시간 이내에 짧은 코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뭐 보통 뭐 두세 시간 코스, 그리고 뭐 케이브랑 절 사찰들을 많이 또 방문하는 좀 장시간 코스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그 중간 두세 시간짜리 코스다 보니까 지금 아마 통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검색했을 때 20만 동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25만 동이네요. 아, 티켓을 샀으니까 한번 Let's get it! 오, 사람 떼거지네. 이야, 이거 뭐 내가 생각한 그 그림이네요. 예. 아무래도 제대로 된 그 여유로 과연 즐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너무 귀엽다. 샀다, 얼어. Yeah, it's so cute. Alright. Alright. Yeah. Where from? Korea. Oh, Korea. 한국. 한국. 으쌰. 네, 갑니다. 성원이 멋있다. 되게 약간 중국 느낌도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성원이 카오솜 사찰 멋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풍경 속에 있는 사찰이라니. 안에서는 네, 카메라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핸드폰도 이용하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오늘 긴 바지 입고 오기 잘한 것 같아. 잘만 붙이겠다 이러고. 어떤 것들은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닿을 정도의 정말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그 사찰들은 주로 동아시아의 그런 사찰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다른 동남아에 있는 남방 불교보다는 북방 불교에 조금 더 좀 이렇게 밀접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담배 냄새. 어우, 담배 냄새. 아, 개념이 진짜 없네, 새끼. 아니, 담배를 도대체 동굴에서 왜 피는 거야? 아, 이런 자연을 완전 망치는 놈들이네. 이거 환기도 잘 안 돼요, 동굴 안에서는. 그래서 담배 냄새가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이즈 굿? 응? 베트남에서는 항상 박항서로 통합니다. 박항서 이야기. 야, 나 빠지지 않아요. 진짜 말도 안 돼. 베리 굿이다 진짜. 지열. 이야.
일단 자전거를 주차를 했는데 죄다 뭐야 무료라고 하는데 다 보니까 뭐 나중에 끝나고 음료수나 뭐 이런 걸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대신에 완벽한 무료는 없지. 그랬으면 이렇게 호객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완전 버팔로네. 그래가지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제 역사적으로 또 건축학적으로 여러모로 이렇게 베트남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킹 네 킹 딘 템플 하나 가보고 글쎄 나머지는 또 어디 가보지? 호아루의 고대 도시 한번 들러보도록 할게요. 전에는 진짜 컸었구나. 네, 사진과 전부 kinh thành Hoa Lư trong đó. 이런 건물들도 하도 많이 보니까 조금 이제 울리기 시작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럽 건축물도 그렇고 처음에 한두 가지가 좋은 거지 몇 번 보다 보면 아, 네, 좀 울리거든요. 궁전 앞쪽에 작은 또 마을이 있어요. 정미소도 있고 조금 이쪽으로 한번 구경 좀 하다가 다시 들어와도 될 것 같아. 너 How much is it? 40. 40? Very good. Oh, too expensive. 20. 20? 30. Chocolate. Is it 20? 20. 20? Okay. I will this one. 그냥 제일 싼 거 2만짜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샀어요. 2만동인데 어차피 주차비 뭐 보통 만동 정도 하니까 그냥 만동 주고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샀습니다. 고프로 촬영 중지.